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 사이즈도? 여기가 딸기를 공산하는 삼례농협 공판장입니다. 엄청 시끄럽죠? 공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삼례에서 재배한 딸기는 이쪽에서 선별을 거쳐가지고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로 나간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딸기로 물류 감자, 수박, 그 조합원님 생산 농산물을 대부분 네. 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례가 딸기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네. 이 정도로 시설화가 잘 돼 있을 줄 몰랐어요. 저희가 2009년부터 네. 삼례농협 공선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네. 네, APC 건설과 함께해서 이제 대형 업체나 네. 많은 그 국민들이 원하는 신선한 딸기를 생산한 다음에 바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신선한 딸 유통하신다는 게 새벽에 딴 딸기를 가져와서 네네. 바로 작업을 해가지고 네. 그날 당일날 출하가 되는 건가요? 네, 당일날 출하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출하를 하시죠? 첫 번째는 롯데마트에 출하가 되고 있고요. 네. 우선 큰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클럽. 크게 그 두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하나로마트가 아니고 하나로마트 클럽으로? 네네, 맞습니다. 우선 신선도가 높고 네. 저희는 이제 철저한 건품을 하거든요. 네. 당도에 미치지 않으면 딸기 입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당도도 많이 나오고 네. 우선 예쁘게 선별과 포장을 해서 네. 고객님께 구색을 맞춰드린다는 생각으로 네. 하기 때문에 저희를 네.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당도 커트라인은 지금 얼마로 잡아놓으시죠? 지금 11브릭스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11브릭스 이상? 네, 맞습니다. 뭐 당도는 그럼 걱정은 없겠네요. 도네다. 딸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13.8. 와, 이제 봄이 되고 하면은 이제 과가 이제 물러지는 증상이 많이 네네. 심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시나요? 네, 과가 물러지면 또 입구를 받지 않지만 네. 저희도 이제 포장이나 선별할 때 네. 과가 눌리지 않게 네.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포장을 해서 네. 또 나가. 이게 딸기 한 팩에 지금 몇 백그램이 기준인가요? 530. 530요. 네. 보통 딴 데는 500g 정도 하는데 네. 여긴 더 많이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팩의 용량도 있어서 네.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주고 있어요. 아, 이불을 네. 까신 다음에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로 맞닿으면 짓무르니까 짓무르지 말라고. 아. 5개 여기 있어. 오. 기계신데 530이 딱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지금도 당일 입고돼서 네. 오후쯤 나갔는데 네. 새벽 딸기라고 해서 네. 오전 9시에 유통을 시킵니다. 네. 5시에 들어와서 네. 9시에 출고될 수 있게 네. 더 신선한 딸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네. 딴 딸기가 이렇게 네,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지금 몇 농가 정도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53농가를 지금 저희가 네. 관리하고 있고요. 네. 그 번호가 있고 그 농가분들 전함이 적혀 있어요. 44번 이문택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 그 공동 선별을 들어가는 물건을 다 번호로 매겨가지고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 선별이라고 해가지고 농가가 섞인 게 아니고 농가별로 다 박스에 번호를 매겨가지고 어느 농가 제품이 더 좋고 나쁜지 그것까지 다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품종은 다 이제 서량으로 네. 품종은 하나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로만? 네. 삼례 딸기를 구매하시려면은 어디로 가셔야 되죠? 롯데마트나 하나로마트 네. 가시면 저희 삼례 딸기를 네. 맛보실 수 있으십니다. 롯데마트는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에 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강신하 네. 조합장님께서 네. 많은 유통업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많은 경험을 네.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 본받아서 이어받아서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농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농민과 같이 움직이는 농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삼례 딸기 한번 자랑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도 높고 신선한 삼례 딸기 네. 많이 사 드세요. 딸기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한번 농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